한 20분 걸릴 것 같으니까 괜히 영상 길어지는 것보다는. 경험치 나쁘지 않아. 마음에 들어. 몹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다 돌았네. 아, 이거 한 번 더 해야겠네. 여론을 몇 번을 하는 거야? 이번 디아론에서 레벨업 할 것 같아요. 블레더 원래 경험치 잘 주지 않나? 약을 하나 정도 먹어놨죠. 우빙 좋았다. 얘네가 또 룬 떨어뜨릴 수도 있어서 저 영혼, 저 고스트 애들은 최대한 길바닥까지 유인한 다음에 Not enough mana. 단단해 애들이. 어? 기회다. 보조는 너가 받아요. 안돼. Thanks. 앞으로 가 빨리. 이번에 찍어야 돼. 불격. 그렇지. 원보는 스킬이 안 붙을 거. 어, 야야, 저기. 야, 가까이 오지 마, 너 나한테. 이리 가. 안 돼! 아,
걸려버렸다. 그래도 많이 뽕 뽑았어. 거의 끝무렵이어서 만족. 이 정도면은 경험치 많이 얻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 계속해서 감정 스크롤을 먹는 것 같은데 왜 감정 스크롤이 안 쌓이는 것 같냐? 땀이 안 되네. 아니, 팔아야지. 약값해야지. 어우, 손가락 아파. 드디어 찍었네요. 아, 넘어갑시다. 빠르게. 아, 드디어 사장 졸업했네. 이럴 거 없지? 맞아, 찍고. 볼까요? 제발. 나의 사이다. 해골 활만 없습니다. 방어가 어? 여기 있는 거구나. 항상 아랫라인으로 갔는데 좀 윗라인으로 가볼까? 그럴까? 색다르게 한번 가보자. 위쪽 라인으로. 어, 다행이다. 해골 활쟁이 원거리 아니어갖고 사냥도 편하고 애들도 잘 죽고. 만족스러운 사냥터. 얘네가 좀 단단하긴 한데. 해골 활쟁이였어도 잘 죽었을라나? 얘가 딜이 나쁘지가 않아갖고. 진 잘 오르나? 적당하네.
오니까 열어놓고. 여기를 위로 가자. 옛날에 아래쪽 라인으로 갔는데. 이홈? 처음으로 이홈이 나오기는 했는데, 아, 마스크는 별로 안 예쁜데. 서클렛 같은 거 없나? 프레임 떨어지는 거라 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제 컴퓨터는 저거를 받지를 못해요. 못 버텨. 아, 요즘 말이 왜 이렇게 안 돼? 별거 없네요. 넘치. 오, 잘 올라. 완전 잘 올라.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버리고 가자. 이 홈은 안 돼요. 안 될 것까지는 없어. 생각해봤는데 안 될 것까지는 없어. MT를 가. 근데 M이 너무 아깝다. 내가 지금 1회도 없고. 해 되면은 저 집은 뚫어지고. 여기는 길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이게 훨씬 난데? 오, 마나도 좋아. 인기장 버리자. 아, 딸도 나쁘지 않은데. 다 필요하네. 누구도 아니구나. 어우, 훨씬 쾌적한 거. 일로 못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쉽네. 어? 다행이다. 못 지나가서 찾았네. 하나, 둘, 셋. 인맥 때문에 있나? 일이 안 들어갈 때가 있나? 그래도 또 마법사들은 또 빨리빨리 한 방에 죽어가지고 그건 또 좋네. 어제 걸려. 하나 더. 이거 쓸라나? 뭐가? 안 쓸라. 좋은 거 나오면 주워보자. 아마존. 화살통 하나 떨어뜨려 주지. 기본적인 데미지는 좋은데 처치심 하나도 들어볼까? 철치심 하나가 너무 좋은데?
생명력 10. 필요 없고. 70 하나. 오, 괜찮은데. 웨이포인트가 왜 없어? 아, 채찍질하면 애들이 세지는구나. 아, 길바닥에 화살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 어, 딱 좋다. 딱 마을 가서 화살통 좀 사갖고 이홈 랄 이브닝. 자, 아,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야 돼? 탈출 오르 아닌데? 날 탈 날 이것도 뭐 주는 거지? 아니, 처음에 쟤네가 채찍으로 자기네 팀들하고 싸우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왜 난 지금 지들끼리 싸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제야 알았네. DR이 몇 년을 했는데. 내가 또 봐봐 하기도 하니까. 오! 아, 3원까지는 좋은데 왜 도약이냐, 하필. 잘 버텨주는데 레벨이 올라서 그런가? 간단하네. 2홈 필드 플레이트 2홈.
I am overburdened. 오, 광전사도 900년. 오, 여기가 내 사냥터구나. 용병한테 붙는 저 광전사를 우상순위로 죽이고, 다음 원거리 날파리들을 죽이고. 그래도 날파리가 한 대 주는 게 너무 좋다. 확실히 마나 세 번 먹을 거 두 번밖에 안 먹네. 아, 너무 좋다. 1스킬을 포기하는 대신 편리성을 얻었네. 웬냐, 나 다음 해야 되나? 이제 물약 한번 먹었어. 오, 굿. 어? 아, 약한 거잖아. 사실 지금 이제 딱 오더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엠룬이 없어갖고. 물 3개면 엠룬이긴 한데. 오더리 성능이 가시오라랑 언데드 괴물 회복저지 능력치 이시. 악마하고 언데드? 뭐지? 고소리 급하지 않을 것 같네요. 유니크 활도 있고. 인첩도 60까지 찍었고, 활 요거치가 60라인이니까 힐을 좀 찍. 아직까지도 찍을 게 없네.
아, 좋기는 한데. 금방. 굿! 굿! 여기가 내 사냥터다. 막 아프긴 하네. 너무 좋아. 얘가 좀 단단하네. 헬버드 짠. 풀헬렌 화염정. 아, 피해 감소 2 때문에. 아, 이거 좋은데. 힘이 110몇 웃기네. 영역 10. I can't carry anymore. 세포가 달렸는데 원소봉이네. 원소 마법사만, 아니, 원소술사만 낄 수 있는 마법봉. 여기는 안 들어가도 되고, 웨이포인트나 찾아야지, 빨리. 마법 부여 3이면은 좀 주지 않을까? 가서 팔아보자. At your service. 아, 생명력 10. 팔자. 과연? 오, 비싸. 뭐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몰랐잖아.
그 아이템 밑장 뺀 건지 밑장 빼기 당한 줄 알았어. 이거 라이브 방송을 안 해서 그런가? 그 말이 왜 이렇게 이게 잘 안 나오지? 웨이포인트 적당히 웨이포인트도 찍었고 얘 진짜 이 정도 진행도면 부담이 없다. 원소로 아마존 원소화라마 이걸로 성장하는 거는 진짜 괜찮다. 됐지. 근데 사격 소리 오랜만에 듣네. 밖에서 사격 소리가 들리는데 진짜 오랜만이네. 안전해지니까 아 몹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바로 취소해야겠네. 어? 어? 누군 잠깐만 마스크 유니크면은 뭐지? 아 탄? 섬뜩한 얼굴 힘 20? 이건 용병 건데 완전. I'll put that to good use. 이러면 파르티잔이 가능해지잖아. 어려. 좀 잘 뚫린 거 바로 껴줘도 되겠는데? 빠르게. 어 용병 이러면은 용병한테 버스를 받아도 되겠는데? 어! 샤엘 진짜 이 캐릭터 운 좋다. 운이 있는 캐릭터거든. 잠깐만 샤엘이 떴다는 건 어떡하지? 뭐부터 만들어야 될까? 샤엘 갑옷이 평화인데 홍화
이거는 별로고. 파일을 어디다 쓰지? M 포르트 솔. 아무리 생각해도 샤엘은 평화가 최고인데? 평화를 무슨 베이스에 만들어야 되나? 여왕님 방어도가 높으면 좋겠지만 컨터시도 내 맘대로 나오지는 또 않고. 28에 찍히는 게 있나? 일단은 생명력, 힘, 생명력 50. 24렙 다음에 30렙이구나. 아직 찍을 거 없네. 계속하면 되고. 그래도 쟤네들도 한 방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할 게 있었구나. 어우 깔끔해. 단통만 있었어도 훨씬 더 좋았어. 근데 이 폭발화살을 유원소로 가져가면 회대서 가능하겠지? 가능하겠지? 유원소로 갈 필요가 없나? 친구랑 같이 한다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유원소로 가야지. 친구랑 같이 하면 유원소니까 어차피 친구가 번개해주고 내가 얼음하면은 그래도 이원소니까 나쁘진 않은데, 혼자를 만약에 가정하게 되면 냉기를 뚫을 방법이 없는 순간 가능이니까 일단 이원소로 갖고 가야겠네요. 그리고 평화부터 맞추는 게 맞는 것 같고. 뭐하고 일단 샤엘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이거? 29레벨에 낄 수 있으니까 급한 거 아니니까 그만
야, 얘네 좀. 오, 나 죽겠다. 힘들어. 힘들어. 이거 뭐야? 생각보다 애들이 센데? 오, 다행이다. 오! 그래, 꺼냈네. 어, 빛 찍어놓길 잘했네. 이제, 민첩을 좀 찍자. 딱 찍고. 아, 모아놓을걸. 30렙 되면은 이제 공격을 배우고 인결을 배우면 인결을 한번 써볼까요? 인결이 더 셀지 얘가 더 셀지 물론 얘가 더 세겠지 지금은. 이거 1레벨보다는 어? 풍솥? 그럼 용병 치유도 좋은데? 정말 치유도 샤일 들어가지 않나? 이요 맞네. 샬 2호. 아, 2호가 없네. 샬 2호. 샬 2호. 롱 워버우에는 뭐 좋은 거 안 달릴 것 같으니까 스킬이 아파 때리지 마. 뭐예요? 이 바알쯤 오면은 30레벨이 평균인 건 같아. 왜 이렇게 애들 단단하냐? 기분 나쁘게. 생각해봤는데요.
I can't carry anymore. 연결 화살보다 관통 화살 관통부터 찍을래. 이거를 뚫으면은 거울에 훨씬 더 좋은 게 있지. 관통이 훨씬 더 빈결화살보다 좀 당장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빈결화살 찍어도 어차피 딜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오? 우와, 이렇게 붙어 있는 맵도 있네. 물약 많이 썼네. 물약 좀 주워야겠구나. 기도 전에 바알을 잡아버릴 수도. 그래, 향균을 찍는 게 좋으니까 좀 일단 잡으면 더 레벨업을 노려볼까? 날파리 어차피 잡기 쉬운데. 한번 잡고 가자. 알 뜰다구들 잡다 보면은 딱 30 찍겠다. 얘네 경험치 잘 주니까. 확실히 노말이라 그런지 맵에 몹이 별로 없어. 이게 정말 끝이야? 나네. 몰라. 화염 메뉴? 좀 곤란한데. 내가 할 테니까 너가 여기 붙어라. 그렇지. 어? 나 아파라. 뒤로 뒤로 뒤로.
데미지 아프게 들어오네. 오! 물량 한번 하고. 엔야 잡았으면 조금 더 수월했을지도. 레벨이 좋다. 플렉 포션 잘 모아왔다 진짜. 56 관통부터. 난 관통에 한 표를. 저주는 좀. 무빙 무빙. 왜 빙결이 걸리는가? 냉기 데미지가. 아. 레디를 잡고야 뭔가. 아. 민첩. 아, 어디 갈까? 오오오! 형이 때려. 빙결화살을 익었으면 얘네를 진작에 잡았겠지? 헛! 아, 잡았다. 얘는 잡지 않을까? 다음!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너만 남았다. 마나 물약이 많이 필요하겠는데?
용병도 좀 데려오고 만화 물약을 더 챙겨오자. 아, 오르트구나. 오르트. 랄탈 오르트. 가자, 마지막이다. 우린 할 수 있어. 용병 고! 어? 뭐야? 아, 아이고 용병 피 못 보고 있었네. 오! 아프잖아. 오, 저거 꽤 아팠네. 처음 알았네, 저게 아픈 거였는데. My brothers will not have died in vain. 또 부정. 우. 힘들어, 살살. 멀리 가니까 이걸 쓰는 건가? 원래 이걸 쓰나? 어우, 힘들어, 진짜. 뭐라. 아, 왔다. 야. 하. 니어. 뭐야. 야, 드디어. 와. 어렵다면 어렵고, 뭐 쉽다면 쉬운. 조금만 더 하면 그거거든요. 분결하사를 찍거든요. 데미지는 좀 작은데 방어력이 마이너스 8이네. 공격 느린 공격 15. 예. 아, 8레벨 때 끼는구나. 엄청 저레벨 때 낄 수 있는 용병 아이템이네요. 아니면 바바린, 바바가 처음에 8레벨 때 입고 끼면 날라다니겠다. 왜 낄 수 있냐? 오. 좀 버리자. 내가 뭐 하려고 그랬냐면, 엔냐 잡으러 갑시다, 엔냐.
이제 맵핑이 훨씬 좋아졌을 거예요. 적어도 20% 확률로. 안통이 되니까. 먹어놓자. 엠티리를 용병한테 해줬으면은 사실 용병한테만 물약 잘 쥐어줘도 충분히 바알은 빨리 잡았을 텐데 훨씬. 엠론이라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너무 눈에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어서. 관통 100%면 얼마나 좋을까? 리모디드 할 때도 이 관통 효과를 되게 톡톡히 봤는데. 괜찮. 더블 데미지. 폭발 화살이. 스플래시가 있어 벽에다가 놓고 하면은 진짜 두 배 데미지거든요. 용스. 이게 좋았는데. 하이 하이 용스. 자. 마침 친구가 왔네. 용스 용스. 친구 딱 엔레까지 해주고 난 가면 되겠다. 많이 세졌네. 이더보. 센거 지더보. 여기다가 그거 받고 싶기는 하다. 보설이나 보화. 보화는 다섯이구나. 그럼 이거 보설이밖에 안 되네. I am overburdened. 맞다. 말해봐봐. 하이하이. 들린다. 이어폰 빼고 있었어. 어쩌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 너무 많이 먹었네. 많이 했네. 난 바알 잡았어. 아, 진짜? 방금 막 잡고 엔야만 구하고 끌라 그랬는데. 나 그럼 포탈 어떻게 안 되나? 그거 해줄게, 기다려. 그것만, 엔야만 잡고. 쉬워? 좀 고생했어. 사이드? 또 오버 X를 한. 까비 사이드 3속도. 열어진 거 맞지? 열어졌어. 아니, 어차피 그건 되니까. 오케이, 웨이포인트 해줄게. 오케이.
길을 잡고 갈라. 다음이 여기. 꽃바람 아주 신선하시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이겼거든. 잠깐만. 찍었어? 아리아 찍었어. 빙하기 길인가? 아, 이거 피파를 바로 안 타죠. 그러니까 왜 그러지? 원래 타지자. 아, 원래 안 됐나? 아, 원래 타졌는데. 바로바로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느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 느려졌어. 아, 여기 마지막 세계석은 안 되는구나. 그럼요. 여기 바바삼돌 잡았어? 잡았지. 너 거 바바삼돌 잡으러 갈래? 괜찮아 시간? 일단 녹화는 그럼 끝내고 여분으로 해야겠다. 오케이.